올뉴스렌토 가솔린 모델입니다. 17년형이고 17년 6월에 출고를 받아서 현재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7600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현재 7,656km를 주행했습니다. 이제 주행을 끝냈다가 다시 시동을 걸은 상태라서 지금 RPM이 한 650만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페리 모델은 핸들이 조금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이 안 보여서 라이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뭐 핸즈프리 관련돼서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뭐 음성 인식 그리고 뭐 라디오나 그런 거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볼륨 버튼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그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지금 현재 이 계기판을 조정할 수 있는 셋업 버튼과 크루즈 버튼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면 트림 컴퓨터 사항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등급 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옵션은 추가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 크루즈 모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를 누르면 계기판에 크루즈라고 초록색이 나오고 주행하실 속도를 맞추신 다음에 여기 요 딸깍 버튼을 밑으로 탁 내려주면 이제 그 설정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설정된 상태에서 올리면 속도가 2km씩 내리면 다시 2km씩 줄어들게 됩니다. 꼬실 때는 브레이크를 그냥 살짝 밟으시면 크루즈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해제가 되면 다시 버튼을 누르시면 계기판에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이제 도어 쪽을 보시면 그 백미러를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미러 조정하시게 되어 있고 잠금 장치, 도어 잠금. 여기 열린 부분은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잠금, 창문을 네 군데를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이제 계기판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구동력 제어 기능을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되면서 이제 주황색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설정이 되면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유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옵션이 더 들어간 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다른 버튼, 뭐, 측후방 경고나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페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CD 플레이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미러링크가, 지원이 안 돼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길찾기가 조금 바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공조기 쪽에 보시면 양쪽에 이제 독립으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 종료, 그리고 이제 성에 제거, 김서림 방지, 그리고 뒷유리 열선을 작동하게 되면
백미러에도 열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능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매뉴얼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 바람 세기, 그리고 뭐 모드,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3열이 추가된 모델이라서 3열 공조기에 에어컨을 또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기순환 버튼, 뭐 오토 버튼도 있고, 이제 싱크를 누르게 되면 양쪽이 같이 맞추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패신저, 싱크를 끄면 각각 독립, 싱크를 다시 눌러주면 같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핸들 열선, 조수석 그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바람이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약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가잭이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USB가 있고 옥스잭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쪽을 보시면 시프트락 릴리즈 버튼 여기 있고요. 기어봉이 있고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올류의 경우에는 에코, 스포츠, 노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4륜 구동 모델이라 락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구동력이 50:50으로 고정이 돼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0km인가 40km를 넘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됐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 50:50으로 이제 구동력을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고요. 켜놓게 되면은 바로 감지가 D를 지금 킨 상태에서 기아를 D로 넣게 되면 지금 아직 감지가 안 되네요. 감지가 안 되네요. 너무 멀리 있나 봅니다. 이렇게 켜고서 주차를 하시고 나면 그냥 꺼집니다. 꺼져서 다시 또 후진을 하셨다가 그 뒤를 놓고 앞으로 가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여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땡기면 걸리고요, 내리면 해제가 됩니다. 땡긴 상태에서 후진을 하시거나 드라이브로 주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버튼이 있는데,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하얗게 오토홀드라고 점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행이 들어간 상태에서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D 상태에서 엑셀을 살짝 밟으면 다시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전진을 하고, 완전히 정차가 되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드라이브에 있어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누르시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켜놓으셨다가 시동을 끄고 다시 키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주차를 하실 때는 꺼놓고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뭐 지금 옵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빈칸이 많은데, 지금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인가 이쪽에 이제 그 오토스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 뭐라고 되어 있는 그 버튼도 있을 것이고, 어라운드 뷰도 이제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페리에서 바뀌긴 했지만 지금 공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액정이 없어서 오로지 이 사항들을 다 여기서 이제 내비 화면으로만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페리 모델은 액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내비가 먹통이 된 적이 있는데 내비가 먹통이 되니까 이게 뭐 어떤 걸로 설정이 되는지를 몰라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뭐 공중에 25만원 정도면은 이제 그 더뉴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는 하는데 딱히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라서 일단 참고 타고 있습니다. 뭐 조수석 쪽은 지금 잘 보이질 않아서 불을 한번 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조수석 의자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운전석 같은 경우도 전동이라서 전동 스위치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뒷좌석이랑 트렁크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실내 다른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짐벌을 처음 쓴 거라서 조금 동작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더 연습을 해서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차를 좀 정리하고 다시 이거 빼먹었네. 패들 시프트가 5월류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뉴가 되면서 가솔린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참 가솔린 모델이 참 많이 안 팔려서 그런지 옵션을 많이 빼먹고 있는데, 예, 패들 시프트. 처음에는 이거 뭐 언제 쓰나 했는데, 그래도 가끔 언덕을 올라갈 때 얘가 약간 좀 어버버하는 때가 있어서, 그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풀 액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차가 나가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딱히 저는 크게 필요점을 못 느꼈습니다. 오로지 언덕길에서 이제 단수 안 맞을 때 내려서 그랬습니다. 이게 뒤에 있어도 패들 시프트 작동이 되고 10초인가 주행을 하면 다시 뒤로 뜨면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일단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뭐 따로 생각 없이 바로 찍은 거라서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좀 정리를 해서 뒷좌석과 트렁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